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기파랑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잔차의 독립성 가정을 더비나슨 검정을 통해서 이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오늘은 이제 오차 분석, 그러니까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어떤 차이인 오차 분석이 이제 어떻게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회귀 분석을 하죠. 회귀 분석을 하는데 그게 추정된 값과 이제 실제 값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되게 멀어질수록 오차 값이 크게 나타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관찰치가 회귀 모형 추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사실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 과연 이제 정기분포에 근거해서 표준화한 값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어떤 부분이 좀 약간 유독 좀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 그런 바이어스를 좀 추정을 해볼 때 바로 이제 이 분석이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이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값이 나오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여기 이제 파라미터 에스티메이트 밑에 있는 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들은 요 스튼트 레지듀얼이랑 쿡스디 요 두 개가 사실 중요한데요. 요 두 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셔야 하냐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2 이상을 넘으면 스튼트 레지듀얼이 만약 2 이상이라면은 이럴 경우에는 이제 바로 그 오차가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쿡스디 통계량, 그 오른쪽에 쿡스디 통계량이라고 했을 때 이게 만일 이제 1보다 크다, 혹은 뭐 약간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좀 약간 오차가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1번, 관측치 1번의 경우는 지금 이제 스튜언트 레지듀얼이 2가 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회귀 모형에 좀 약간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정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고요. 쿡스디 통계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을 넘는 게 특별히 없지만 1번의 경우가 그나마 뭐 0.1 정도긴 하죠. 어쨌든 이 스튜언트 레지듀얼이 2가 넘는 요게 좀 약간 바이어스, 편의를 좀 불러일으키는 뭐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여기 보면 이제 종속 변수가 뭐 6700 좀 약간 유독 좀 높은 값이 아니었나.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이런 쿡스디 통계량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죠. 이런 것들 좀 그냥 한번 보시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스튜언트 레지듀얼이 뭐 3점 몇 넘는 게 하나 있죠. 여기 있었네요. 3.148 이런 것들이 사실 바이어스 편의를 불러일으키는 굉장히 좀 되게 큰 부분이죠. 2.154보다 더 큰 게 있었네요. 여기도 2.028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쿡스디 통계량이랑 이제 스튜언트 레지듀얼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보면서 오차 분석을 하는 방법이 상당히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